일발 쏴! 일발 쏴! 일발 쏴! 일제강점기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 백야 김자진 장군 추모제향이 10월 22일 충남 보령시 총서면 장군 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1920년 10월 청산리에서 연대장을 포함하여 천여 명이 넘는 일본군을 사살하여 독립투쟁 사상 가장 큰 전과를 올린 장군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위대한 영웅 김자진 장군은 일평생을 무장 항일투쟁의 선봉에서 광복과 애국개몽운동을 위해 살다가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김자진 장군 추모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제향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박정덕 충남서부 보훈지청장, 유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례 행사와 추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을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장군님의 고귀한 삶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갈수록 깊어지는 지역과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된 역량과 지혜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1920년 10월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청산리 대첩의 주역으로 일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김자진 장군을 비롯한 항일 독립 선언들께서 남기신 것은 단순히 조국을 향한 희생정신과 헌신만이 아닙니다. 빼앗긴 조국의 명운을 바꿔놓은 강인한 투지와 고든 기계,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조국의 미래와 그 후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찬 암흑마저도 반드시 극복해내고야 많은 민족의 저력을 남겨주셨습니다.